내년부터 경기 지역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과 복지, 보건, 노동 분야 정책을 최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 지원 사업.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시한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복무 중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됩니다.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현역 군인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를 통해 군복무자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역 화폐로 주는 신규 사업도 생깁니다. 한 명당 연간 13만 8천 원을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안산과 김포, 광주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퀵서비스 기사나 음식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노동자들은 내년 3월부터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분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배달 노동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노동자 본인에게 지원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성장지원단 운영 사업도 눈에 띕니다. 중장년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참여자에게는 월 42만 원 한도 내에서 활동 실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굵직한 사업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의 확대 개편 사업이 대폭 이뤄지는 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정보는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 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충됩니다. 내년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 무형고자 장례지원사업 등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정책들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